4월 8일 늦은 저녁, DMCL 산학협력센터에는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날은 콘텐츠 코리아랩 개소를 앞두고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아이디어 융합 프로그램의 중간평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 벤처 크리에이티브 랩에서 콘텐츠 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이번 아이디어 융합 프로그램을 작년 12월 말부터 진행해왔습니다. 콘텐츠 코리아 랩은 프랑스의 퐁피듀 센터, 미국의 Y 컴비네이터, 유튜브 스페이스, 그리고 구글 재팬 등 전 세계 각지의 창조적인 공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구축한 대한민국 최초의 아이디어 융합 공간입니다.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질 콘텐츠 코리아 랩 제1관은 바다, 땅, 하늘이라는 테마에 맞게 공간을 디자인하고 배치했습니다. 사무실, 공작실, 모형 설계실, 컨퍼런스 홀, 강의실, 야외 테라스, 그리고 실질적인 제작이 이루어질 스튜디오, 녹음실, 영상 및 음향 편집실까지 층층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내달 28일 첫 번째 랩이 서울 종로구에 개관하고 나머지 지역 기반 랩들도 6월부터 차례대로 개관한다고 합니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을 할까 해요. 네,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네. 아, 오늘은 저희 카이스트 시티 크리에이티브 랩 실무 멘토링 과정에서 중간 평가를 하는 날이고요. 이제 오늘로부터 정확히 이렇게 창조 경제를 이끌 콘텐츠 코리아 랩의 개관을 앞두고 열린 카이스트 융합 프로그램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랩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진들 간에 같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여러 번의 팀 매칭을 통해 총 4개의 팀을 이뤘고 각 팀을 총 6명의 멘토가 지도해서 13주 동안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각 멘토들과 이동만 카이스트 원장님 그리고 CJENM 타경석 상무님도 멘토링에 참관했습니다. 카이스트 더 서브팀의 네, 김병수 멘토님이십니다. 멘토 소개가 끝나고 첫 번째 팀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한수 팀입니다. 작가가 만든 가상적인 디지털 세계에서 사람들의 몸에 따라서 그 가상 세계의 진행 방법은 대략 각 팀이 먼저 아이디어를 약 10분간 피칭한 후 이 팀을 담당하지 않은 멘토들이 조언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각 팀들은 미처 보지 못했던 프로토타입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보완해서 더 완성된 아이디어로 최종 발표에 참가하게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미션 딜리버리 서비스 접속 팀이시고 휴머니즘 팀은 4개 팀 중에서 호응이 가장 많았던 팀입니다. 공개 수준 설정합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엎어지고 다시 생기고를 반복했던 이 팀은 전 세계인의 심부름 센터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져와 많은 이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고3과 수험생을 타겟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팀인 IT팀의 발표까지 모두 마치고 카이스트 이동만 원장님의 격려사를 끝으로 이날의 행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오늘 많으셨고 스케줄 있으신 분들은 물론 이 네 팀의 아이디어가 모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챌린징 위크를 지나면 총 두 팀의 아이디어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범 사업의 목표가 비단 창업뿐만이 아닌 문화와 비즈니스를 융합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 프로그램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5월 콘텐츠 코리아 랩이 개관하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만나 창조 경제가 꽃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